소설 반지 원정대에서 프로도 일행이 로스로리엔을 떠날 때 아라고르는 갈라드리엘에게서 선물을 받습니다. 날개를 펼친 독수리 모양의 은빛 브로치에 박혀있는 초록빛 큰 보석이었는데요. 요정어로 엘레사르라고 하는 요정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정석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정석은 제1시대의 곤돌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곤돌린은 투르곤이 다스리던 요정들의 도시로 험준한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민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위치를 알 수 없었던 신비한 도시였습니다. 곤돌린에는 에네르드 힐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보석 세공사가 살았습니다. 에네르드 힐의 보석 만드는 솜씨는 따를 자가 없었고 훗날 힘의 반지를 만들어내는 켈레브린 보르도 에네르드 힐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에네르드 힐은 투르곤 왕의 딸인 이드릴 공주를 위해 큰 초록색 보석 요정석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석은 태양빛을 머금고 있었고 보석을 통해서 본 세상은 오랜 세월의 풍상이 씻겨져 나간 듯 아름답고 젊게 보였습니다. 또한 보석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드릴 공주는 인간 영웅 투오르와 결혼하였고 이 둘 사이에서 에아렌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제1시대 510년 암흑의 군주 모르고스의 군대의 침공으로 곤돌린이 멸망하자 투오르와 이드릴은 생존자들을 통솔하여 시디온 강 하구에 피난지를 세웠습니다. 15년이 지난 525년 투오르와 이드릴은 배를 타고 서쪽의 발리노르를 향해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요정석은 에아렌들이 물려받았고 에아렌들은 훗날 분노의 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치면서 모르고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발리노르에서 살게 된 에아렌들은 요정석을 가지고 가운데 땅을 떠났습니다. 그 보석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자신이 어릴 적에 멸망한 자신의 고향인 곤돌린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을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요정석의 행방에 대한 전승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2시대 700년경에 놀도르 요정들에 의해서 세워진 에레기온은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에레기온은 크게 번성하였는데 특히 요정 보석 세공사들의 뛰어난 기술과 솜씨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뛰어난 실력을 지닌 요정 장인이 바로 켈레브린 보르였습니다. 어느 날 켈레브린 보르는 갈라드리엘이 수심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슬픔을 느끼고 있었고 많은 요정들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니고 서쪽으로 떠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갈라드리엘이 슬퍼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켈레브린 보르는 옛날 스승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보석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윽고 켈레브린 보르는 혼신의 힘으로 두 번째 요정석을 만들어냈고 그 보석을 날개를 펼친 독수리 모양의 은빛 브로치에 박았습니다. 켈레브린 보르는 요정석을 갈라드리엘에게 선물하였고 갈라드리엘은 그 보석을 통해서 자신의 영토를 아름답게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요정석의 행방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3시대 천년경 바다 건너에서 발라드의 특명을 받은 마법사들이 가운데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늦게 도착한 마법사는 올로린, 즉 간달프였습니다. 가운데 땅을 방랑하던 간달프는 어느 날 갈라드리엘을 만나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슬픔을 느끼고 있었고 발라드리 가운데 땅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하며 절망하였습니다.
간달프는 갈라드리엘을 위로하며 그녀에게 초록색 보석을 건넸습니다. 그 보석은 바로 옛날 곤돌린에서 만들어졌고 에아렌딜이 서쪽으로 가지고 떠났던 요정석이었습니다. 자연을 관장하는 발라 야반나가 간달프를 통해 발라들의 증표로서 요정석을 다시 가운데 땅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간달프는 갈라드리엘에게 보석을 통해 그녀의 영토를 아름답게 지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보석은 갈라드리엘이 아닌 훗날 엘레사르라고 불릴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실이든 간에 요정석은 갈라드리엘에게 전해졌고 후에는 딸 켈레브리안에게 그리고 손녀 아르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요정석은 다시 갈라드리엘에게 돌아왔습니다. 3019년 2월 16일 로스로리엔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여정을 떠나는 반지 원정대에게 갈라드리엘은 여러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중 아라고른에게 갈라드리엘은 요정석을 선물하였고 엘레사르라는 이름을 선사하였습니다. This stone I gave to Celebrian, my daughter, and she to hers, and now it comes to you as a token of hope. In this hour, take the name that was foretold for you, Elessar, the elf stone of the House of Elendil. 또한 이 선물은 갈라드리엘이 아라고른을 손녀 아르웬의 남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요정들에게는 결혼하기 전에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에게 보석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아르웬의 어머니인 켈레브리안이 발리노르로 떠났기 때문에 갈라드리엘이 이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아라고르는 이후 반지 전쟁 동안 요정석을 가슴에 달고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미나스티리스 공성전이 끝나고 치유의 집에서 아라고른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자 곤도르의 주민들을 그를 요정석, 즉 엘레사르라고 불렀습니다. 반지 전쟁이 끝나고 곤도르와 아르노르 통합 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아라고른은 자신의 왕호를 엘레사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정석은 다른 갑오들과 함께 텔콘타르 왕조의 보물로 대대로 전해졌을 것입니다.